344페이지 계약서 기재사항입니다. 암기 우리 프린터 9번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있었죠?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금 그 밖의 약정사항 거래금액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입니다. 그러면 343 먼저 인적사항입니다.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거래당사자 인적사항은 신분증을 보고 기재하면 됩니다. 인적사항은 그 다음에 만약 대리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인하고 계약하면 되고요.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는 집원주소를 적는다고요. 만약 아파트면 도로명주소 적는 게 아니고요. 몇 번지 이렇게 집번 주소를 적습니다. 그다음에 그 만약에 제곱미터당 얼마 이런 걸 적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격 산정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면 필지 매매로 봅니다. 대체로 필지 매매가 있고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있죠. 필지 매매가 있고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있는데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만약에 인정받고 싶어서 매수인이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했는데 나중에 측량해가지고 만약 90제곱미터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물으면 그러면 개업공인에서는 항상 중립적인 지위에서 중개를 해야 돼요. 그럼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특약을 넣으면 매도인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면적이 증가하면 110이면 어떻게 할 건데 또 이렇게 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면적이 다를 경우에 공부상 면적과 다를 경우는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공정하잖아요. 면적이 늘어나면 그러면 더 줘야 된다. 그렇게 특약으로 넣지 않는 한 대부분은 필지 매매로 인정됩니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판례는. 그래서 만약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제곱미터당 얼마 그래서 만약 면적 부족하면 감액 청구할 수 있다 하려면 면적이 공부와 다른 경우에는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인정받으려면 거래 금액, 계약 금액 및 지급 일자입니다. 시험에 거래 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해야 한다. X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일시불로 다 주고 사도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 현업에서는 보면 매매인 경우는 보통 중도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는 계약금 걸고 바로 잔금 치르는 경우가 많아요. 임대차는. 근데 가급적이면 중도금을 주는 게 주고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예 계약서 계약금을 입금할 때 계약금이 천만 원이면 500만 원은 계약금이고 500만 원은 중도금 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이하게 적으면 돼요. 계약서에다가. 왜냐하면 중도금이 지급돼야 이행의 착수에 해당돼야 계약을 깰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계약금만 그런 상태에서 계약을 깨버리면 그게 계약금 100만 상환하면 되잖아요. 그럼 실제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엄청나게 복잡하니까 가급적이면 중도금을 주는 게 더 안전하다. 344페이지입니다. 계약금입니다. 계약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계약금은 통상 관행이 10%다. 그래서 판례가 만약에 10%를 초과한 과도한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10% 초과 부분은 중도금으로 본다는 게 판례입니다. 예를 들면 1억인데 매매 대금 1억인데 계약금을 5천만 원 걸었으면 1천만 원 계약금이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중도금으로 본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라고요. 그러면 계약금만 걸었다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크면 계약을 깰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금의 법적 성질을 보면은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 의 성질을 갖는다. 니언에 보면 이중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은 어느 계약금이나 모두 지니고 있지만 해약금이나 위약금이냐가 문제가 된다.
계약금은 양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야 하나 특약이 없는 경우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양당사자는 일방 이행을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리얼에 보면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깰 경우에는 계약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 시험에 두 번 나왔어요. 그런 말 없죠? 계약금 받으면 안 돌려줘도 됩니다. 실제 근데 최근에 서울에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실제 사례는 10억인데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1억이라고 적었어요. 1억이라고 적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 1천만 원밖에 없다. 현금. 그래서 1천만 원 1억씩 가지고 난 사람 잘 없잖아요. 수표든 뭐든. 그래서 1천만 원만 주고 나머지 9천만 원은 내일 아침에 통장으로 입금시키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서 썼어요. 근데 팔고 여러 군데 내놨으니까 이게 또 팔고 나면 왠지 좀 싸게 파는 것 같고 이러니까 물어봤어요. 옆에 부동산에. 나 이거 10억에 팔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정신 나갔네. 내가 나한테 했으면 11억 받아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또 다른 내가 물어보니까 옆에서 11억 받아준다고 하던데 난 지금 10억에 팔았는데 넌 얼마 받아줄 수 있는데 모르니까 나는 12억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 지금 계약금 1억이라고 계약서에 적고 지금 1천만 원은 받았는데 하니까 부동산에서 그럼 1천만 원 받았으면 차라리 1천만 원에다가 1천만 원 더 보태서 2천만 원 돌려주고 계약 깨라 이렇게. 이 문제는 그래 옆에 동료 개업공인회사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팔았다고 하면 저한테도 이런 거 묻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면 아이 잘 파셨네요 이렇게 그냥 해주는 게 좋은데 꼭 나한테 했으면 더 받아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만 듣고 또 계약 깬 거예요 이게.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은행 가서 통장 폐쇄시켜버렸어요. 통장 입금돼버린 끝이잖아요. 입금 못하게 폐쇄시켜버리고 아침 9시에 딱 문 열자마자 그리고 나서 이 해제 통보한 거예요. 계약금 입금시키지 말라 계약 깨겠다. 그러니까 매수인은 무슨 소리냐 계약금 1억이라고 적혀있으니까 1억의 배액을 상환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그럼 또 얼마 주면 되냐는 얘기에 1천만 원에다 1천만 원 더 보태서 2천만 원만 돌려주면 되냐 아니면 얼마 돌려줘야 돼 1억 천을 돌려줘야 된다 2억을 돌려줘야 된다. 답은 판례는 1억 천을 돌려주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매수 측에서 천만 원 이게 100이라는 거는 계약금의 100이 이 보세요. 여기 보면 계약금만큼을 그 동그라미 니은에 보면 특약이 없는 경우는 계약금만큼을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약금은 계약금만큼의 1억이 해약금이고 나머지 천만 원은 받은 돈이에요. 그 1억 천만 원칙적으로 돌려주면 돼요. 근데 이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소송해서 8,700인가 돌려주라고 했어요. 원래 소송하면 다 돌려주지라고는 하지 않고 소송 위반금은 빼줘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이론적으로는 이게 계약서에 적혀진 금액 이걸 돌려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천만 원 줬지만 안 그러면 법의 안정성이 위협받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뭐 계약금은 1억이라고 적어놓고는 100만 원만 주고 내일 줄게 이렇게 해놓고 계약 깰 가능성이 많으니까. 중도금입니다. 중도금은 이행의 착수에 당돼야 되는데 그래서 중도금 판례를 보면 중도금을 지급하러 갔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급하지 못했다면 그건 이행의 착수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된다. 근데 갔다는 걸 입증해야 되겠죠. 교육공개사가 따라갔으니까 입증하니까 가능하겠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현업에서는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통장으로 입금시킵니다. 잔금은 통장으로 입금 안 시키고 보통 현금으로 가져옵니다. 현금이나 수표로. 왜냐면 잔금은 동시행해야 되는데 또 통장에 있는 것도 빼가지고 다시 입금하고 하려면 특히 전세 같으면 지금 현 세입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돈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잔금은 현금으로 주고받는 게 좋아요. 근데 계약금 중도금은 주로 통장으로 입금시켜요. 현업에서. 어쨌든 이행의 착수란 돈 주로 갔는데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돈 주로 갔다면 이행의 착수에 해당된 걸로 본다.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면 일방적으로 계약 깰 수는 없습니다. 합의해서 깨지 않는 한. 그 다음에 잔금. 잔금은 원칙적으로는 동시행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동시행을 하지 않고 등기 서류만 받고 잔금을 주고 있죠. 선의행을 하고 있는 게 관행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등기부에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 기재되는 것과 돈 주고 받는 게 동시행해야 돼요. 그래서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에서
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죠. 우리나라 간행은 지금 보통 등기 서류만 받고 잔금을 주고 있다. 그 다음에 물건 인도일시와 근리 이전 내용인데, 물건 인도일시 잔금 치를 때 인도일시 시험과 상관없이 현업에서 중요해요. 제가 아는 분은 30, 31일 이게 이제 헷갈려가지고 지금 들어갈 세입자는 30일 날 이삿짐 차 다 가지고 이사 가보니까 지금 준비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니까 왜 이사 안 하고 있냐 하니까 이 31일이라고 자기는 부동산에서 통보받았다. 그래서 내일 이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돈도 돈이지만 이게 그래서 이걸 다시 내일 하려고 하니까 이삿짐 센터에서 내일은 안 된다. 지금 다 이사 계획이 차 있어가지고 평일날 쉬는 시간에 며칠 있다 한 5일 있다 그때 빌 때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창고에 보관한 보관료 다시 내렸다가 다시 싣고 하니까 그 비용 해가지고 100만 원인데 70만 원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며칠 있다 하니까 이걸 누가 책임지느냐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함이 이게 중요해요. 그 한 일주일 전에는 반드시 문자로 주고받아야 돼. 30일 11시 이사 시각 알고 계시죠? 이렇게 물음표해가지고 답변을 오게 유도해야 돼.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 이제 확인된 거잖아요.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그쪽에서 상대방이 읽었으면은 나중에 책임 소재가 없잖아요. 그래도 자꾸 그 문자 답변을 요구해야 되고 답변 안 하면 전화해가지고 또 확인해야 돼. 문자 보셨죠? 그 모든 통화는 녹음되게 해놓고요. 부동산에 쓰는 전화는. 어플 그 무조건 어플 있잖아요. 무조건 녹음되게 하는 거. 그래서 업무용 휴대폰을 따로 하나 만드셔야 돼. 여자분들은 특히. 물론 남자분들도 만드는 게 좋아요. 퇴근할 때는 사무실 놔놓고 집에 오고 집에서 쓰는 거 따로 놔놓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 날짜 또 11시에 이자 시각 11시라고 하면은 11시에 짐 다 빼고 이제 돈 주고받고 동시행하는 시각이 11시예요. 근데 또 처음 이사하는 분은 이사 시각이 11시라고 하니까 이삿짐 차를 11시에 불렀더라고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짐 다 싸니까 오후 3시야. 그러면 지금 이사 들어오려고 지금 벌써 대기하고 11시에 와서 지금 짐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 3시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그때까지 대기하니까 대기료 내라더라고 또 몇십만 원. 거짓말 시키더라고. 이삿짐 센터 나 오후에 지금 하나 더 이사하기로 돼 있는데 너 때문에 못했다. 그래서 몇십만 원 더 달라고 해. 그 누가 부담하는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죠. 무조건 싸우면 개업공개사가 지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항상 열흘 전에 최소한 일주일 전까지는 일주일 만에 이삿짐 차 구하기 쉽지 않아요. 휴일날 뭐 이사하기 좋은 날 이런 날은 부동산에 쓰는 달력에는 보면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어요. 그 뭐 무슨 요리에 10일날 10날인가 뭐 하여튼 그게 있더라고. 이사하기 좋은 날. 저는 이사하기 안 좋은 날만 해가지고 이사하기 좋은 날은 잘 기억을 못해요. 왜냐면 더 비싸요. 한 10만원 20만원 더 비싸죠. 이사하기 좋은 날은 손 없는 날 이런 거 있잖아요.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구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열흘 전에 최소한 열흘 전에는 꼭 확인해 봐야 돼. 문자로 주고 봐야 돼. 예, 카톡으로 말로만 해놓으면 나중에 그런 말 했다 안 했다 하는데 문자 보면 제가 분명히 지금 30 11시라고 30날 뭐 아니면 301 이렇게 하더라고. 이 30일 31일 이게 발음이 좀 불분명해요. 이런 거 주의하시라는 이야기. 현업에 가서 현업에서는 중요해요. 이런 게. 그럼 근리 이전 내용도 뭐 근리 이전 내용 전세 같은 거 대출을 끼고 전세 안고 할 건지 또는 뭐 예를 들면 융자 대출 승계 받을 건지 이런 게 문제예요. 대출 승계는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매수인 입장에서 또는 임차인 입장에서. 임차인이나 매수인 입장에서는 안 받는 게 좋아요. 새로 대출 받는 게 좋아요. 대체로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매도인이 이게 인수 조건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왜냐하면 매도인은 지금 제가 한 20억짜리 해봤는데 그 대출이 15억 돼 있어요. 지금 아직 대출을 뭐 7년인가 해가 장기로 했더라고. 그래 금리 좀 싸게 하려고. 그럼 지금 갚으면 아직도 뭐 한 5년 남았어. 예를 들면 그럼 중도 상환 수수료가 1000만 넘게 나온대. 중도 상환 수수료 나오죠. 왜냐하면 개업공개사들이 대출 알선하면 커미션을 받거든요. 0.3% 또 대출 상담사 수수료 은행에서는 대출 상담사들한테 또 수수료가 나가요. 그래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아요. 그걸 승계받으면 중도 상환 수수료 안 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매도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거 승계받는 조건을 하자. 그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는 따로 법에는 규정, 임대차 계약서라고 따로 없어요. 그냥 거래 계약서라고 하면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교환 계약서가 다 거래 계약서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라고 따로 없는데 임대차는
제가 해보니까 좀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임대차인 경우는 장기 수선 충당금 이런 게 문제되더라고요. 장기 수선 충당금은 누가 부담을 해요? 장기 수선 충당금. 옛날에는 특별 수선 충당금 했는데 이건 소유자가 부담하죠. 소유자가. 그래서 세입자는 나갈 때 그 관리사무소에서 이야기하면 이때까지 관리비 낼 때 다 냈기 때문에 얼마 냈는지 확인해 주죠. 저도 한 25년 전인가 이거 전세 살면서 주인한테 25년 전에 장기수선 충당금 이거 관리사무소에서 받아 나가라고 하던데 하고 이거 주인한테 달라고 하니까 주인이 깜짝 놀랐더라고. 내가 이때까지 세주 받지만 너 같은 놈 처음 본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도 모르겠는데 또 잘난 척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아니 저도 모르겠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이거 받아가지고 가라 하던데요 이렇게 하니까 막 관리사무소 가서 따지더라고. 그러니까 예, 그 주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 또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온다더라고. 이거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뭔데 이러더라고. 그 빨리 이사 못 가게 하면 이거 지사집 내리버리고 다시 있으려면 돈 더 줘야 된다 그러니까 전화해보고 뭐 바로 주더라고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 같은 인간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물론 아직까지 못 만났어. 25년 지났지만 요즘은 근데 이게 다 받는 거 다 알아요 세입자들이. 옛날만 해도 모르더라고 이거 잘 장기수선 충당금. 그 다음에 또 이게 아파트 같은 건 해보면 선수관리비라고 있어. 선수관리비 미리 한 달 걸 입주하기 전에 미리 내요. 그럼 매매하면은 선수관리비 이거는 매수인한테 받아가지고 매도인한테 돌려줘야 돼. 돌려받으니까 기분 좋더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던 걸 이거 뭐 한 2, 30만 원 몇십만 원 개업공개사가 주니까 이거 예, 이거 옛날에 냈던 거 지금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죠. 중개보수 받기 쉬워요. 이런 것도 선수관리비 이런 것들도 이제 잔금 치를 때 정산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장기수선 충당금 이것도 또 한번 욕들은 적도 있어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사를 하는데 전세 살 때 이사를 하는데 장기수선 충당금 그냥 관리사무소에 전화해가지고 좀 그거 부동산에 그 앞에 단지 내에 있는 부동산이니까 갖다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전화로. 근데 이게 그 관리사무소에 직원이 잘 몰라가지고 제가 2년밖에 안 살았는데 옛날 전 그 세입자 끝까지 다 해가지고 막 한 6년간가 해가지고 계산을 했나 봐요. 그 교육공개사 저보고 전화하고 사기꾼이냐고 막 그 강의하면서 다 알면서 그딴 짓 하냐고 막 저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민망해 죽겠더라고. 독 제가 시킨 것처럼. 근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잘못해도 뭐 다 알만한 사람이 그러냐 하면서 막 신경 찔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저기 등록관청에 민원 제기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싹싹 잘못했다고 빌더라고. 확인설명 위반으로. 확인설명 위반을 걸면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죠. 예, 어쨌든 그 장기수선 충당금 세입자가 받아 나갈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 세입자인 경우 권리금은 우리 법에서 권리금은 주인이 내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권리금 보호제도가 생기긴 했죠. 그 주인이 권리금 보호제도가 생겼다고 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만 주는 거지 주인이 권리금 내주는 거는 내줄 의무는 없어요. 다른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아가는 거 마저 금지하기지는 않겠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은 349페이지 계약서 금인신청 보겠습니다. 348페이지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계약서 금인신청. 금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검사하고 도장 찍어주는 게 금인이에요. 그 스탬프 도장 이렇게 찍어줘요. 스탬프 도장 금인 돼 있고 몇 년 몇 월 며칠 시장 군수구청장 돼 있는 거 이게 금인이에요. 검사하고 도장 찍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따로 금인받을 필요가 없고요. 지금 현업에 나가면 아마도 금인받을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금인받는 게 지금 좀 읽어보고 할까요? 금인을 보면 거기 의의에 보니까 1번 계약을 원인으로 교환 승인이라고 해놨잖아요. 매매는 왜 안 적어놨냐면 매매는 실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니까 금인 안 받거든요. 근데 증여계약은 중개와 친하지 않잖아요. 증여라는 건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죠. 근데 교환은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교환 중개를 하는 걸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금인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면 시험에도 안 내야 되는데 출제위원들이 트렌드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출제는 되고 있어요. 최근까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
쌍무계약인 때에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편무계약인 때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금인을 받아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된다. 예, 지금은 신고 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면동장이 금인 도장을 찍어줍니다. 60일 이내입니다. 등기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우리 프린트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였죠.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일로부터 60일입니다. 37번 암기 37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네요. 암기 37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외를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경매, 공매, 수용 이런 경우는 금인받을 필요가 없다.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아도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금인대상도 아니고 부동산거래 신고대상도 아닙니다. 계약 일방당사자가 국가지자체인 경우도 금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350페이지 금인 신청 시 계약서 필요 적기재 사항입니다. 암기 프린트 10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10번에 있고요. 암기 프린트 9번은 그 거래 계약서 필요 적기재 사항. 이게 거래 계약서 암기 프린트 9번에 있죠. 금인 계약서는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조한다.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 연월일, 대금 지급 관계, 개업 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 공개사, 그 다음에 조건 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 기한. 그래서 개업 공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개업 공개사는 반드시 금인 계약서에 필요적으로 기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업 공개사가 금인을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50페이지 금인 신청자는 금인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양가로 1번에 보면 350페이지 계약 일방 당사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금인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350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 금인기관 도장 찍어주는 데는 시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면동장이다.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351페이지 금인신청서면의 제출인데 351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두통 그 다음에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인 때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그 사본 두 통을 제출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에 금인받고자 하는 경우는 시군구서에 이를 대한 통수를 제출해야 된다. 부본을. 양가로 4번 금인 계약서 교부 및 사본 송부인데 실질적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 심사,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인을 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된다. 실질적 심사가 아니라 형식적 심사다. 그 다음에 2번 금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사본 두 통을 작성하여 한 통은 보관하고 한 통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 송부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매시 금인신청입니다. 전매시 금인신청. 먼저 체결된 계약부터 순차적으로 금인을 받아야 되고요. 만약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탈세 목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탈세 목적이 아니라도 중간 생략 등기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중간 생략 등기에도 처벌은 하지만 유효합니다.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된다 했는데 승계취득 안 하면 60일 안에 안 하면
취득세 표준세율 빼기 전분의 20 곱하기 5배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옛날에는 등록세 5배 이하 과태료였는데 지금은 취득세 빼기 취득세 표준세율 빼기 전분의 20 전분의 20이면 2%잖아요. 그럼 옛날에 아니고 지금 취득세 일반 표준세율은 4%잖아요. 그 전분의 20 얼면 2%를 뺀 그러니까 2%의 5배니까 10%가 되겠죠. 법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빼기 전분의 20 곱하기 5배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우리 아까 프린트 37번에 돼 있잖아요. 37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37번에 동그라미 4번. 자 그러면 금인계약서 이게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실거래가격 신고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금인 받을 일은 없다 사실상은. 근데 옛날에 저는 금인을 받아봤습니다. 저도 집을 한 20번 정도 샀다 팔았다 부동산을 해봤는데 이때까지 살면서 옛날에 제가 2006년 되기 전에 이게 분양권을 금인 받아봤는데 금인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계약서 세부를 적으면 매수인은 다시 또 세부를 더 보통은 옛날에는 보면 법무사들이 따로 금인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왜냐하면 이 금인계약서에 기재되는 금액이 취득세 신고가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시가 표준액에 맞춰가지고 1억에 그래 했다더라도 금인계약서에는 5천만 원 이렇게 다운계약서 적어가지고 법무사들이 신청하는 게 관행이었어요. 옛날에 실거래가격 신고제도 2006년도 도입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저는 분양권을 금인받아 봤었는데 분양권인 경우는 다운계약서를 적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옛날에 2006년 전에는 적을 수 없어요. 지금 국외공판법이라고 합니까? 세법에서 뭐라고 불러요? 국수공판장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국외공판법? 국수공판장? 외국으로부터 수입 법인의 장부 똑같아요. 국수공판장이나 국외공판법이나 국가 외국으로부터 수입 공매 판결 법인의 장부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정받으면 금정받은 가격으로 세금 내잖아요. 그래서 분양권인 경우는 법인의 장부에 기록되기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못 적어요. 분양계약서 법인의 장부에 다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인을 받으면 보통은 통상적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세부를 가지고 아니면 한부 가져가니까 복사를 하더라고요. 시군구에서. 아니면 세부를 아예 금인계약서를 법무사들이 보통 적어가지고 가져갑니다. 다운계약서를 적어가지고. 그러면은 한 분은 금인 도장을 찍어가지고 돌려줍니다. 돌려주면 이게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소에 제출을 한다고요. 그러면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관이 등기필 도장 찍어가지고 돌려주면 그게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등기권리증 되는 거죠. 옛날에 매매계약서가 등기권리증이 되는 거라고 결국은. 그 다음에 한 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고 한 분은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는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의 부본을 더 제출해야 된다고. 원래 부본 두 통만 제출하면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대전 서구에도 있고 부동산이 세종시에도 있다. 이 계약서를 한 장의 계약서에다가 이 두 개 부동산을 다 적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대전시장, 대전시 서구청장에게 금인 신청할 수도 있고 세종시장에게 금인 신청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대전 서구에 금인을 신청할 때에는 사본을 두 개 제출하는 게 한 부 더 제출해야 된다고. 그럼 한 부 남는 거 이거는 세종시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의 부분을 더 제출해야 된다. 근데 법무사 30년씩 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거 해본 적 있냐? 한 번도 없다더라고요. 현실적으로는 거의 계약서 한 장에다가 이렇게 적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또 이렇게 한 군데다 다 신청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는 뭐 앞으로는 아마 거의 없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인 제도. 금인 제도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353. 이제 사실상 우리 중개실무는 353페이지부터가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그 다음에 경매, 매수신청 대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관 법률. 작년에 여기서 다섯 문제 출제됐어요. 뒤에 부분이.
자, 오늘 그래서 프린터를 그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하고 주택 임대차보호법 비교하는 걸 내드렸는데 이거 다음 주에도 오늘 아마 다 시간 관계상 다는 못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가지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프린트 잘 책에 딱딱 끼워놓고 아예 빼지 마세요. 또 안 가졌다고 하면 자꾸 복사해달라고 하면 싫어하잖아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도 전두환 정부 때 신설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세종대왕 이후에 가장 뭐 잘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 견해가 아니고요. 이제 정치적인 걸 떠나서 뭐 강주학살 이런 걸 빼고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1981년도부터 한 87년까지 정권이 있을 때는 부동산 가격도 거의 안 올라갔대요. 물가 상승률 정도만 올라갔대요. 저는 그때 안 태어나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그 당시에는 물가 상승률도 없고 그때는 뭐 또 조폭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삼천교육대 이런 데 다 보내버리고 막 싹 쓸어버렸잖아. 그냥 그렇게 무식하게 독재를 하니까 오히려 일반 서민들은 더 편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가 없으니까 뭐 말 헛소리하면 다 잡아가버리고 이러면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는 또 아 저도 안 태어난 게 아니고 그때 태어났었네. 가만 보니까 장관들 이름도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정부 때는 장관 이름 다 암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장관 이름 우리 거의 못 외우죠. 장관 별로. 그때는 장관이 유명했어요. 또 한번 하면 오래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장관한테 대폭 권한을 위임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장관들 이름도 다 알았어요. 그래 결론은 뭐냐면 서민 이 구테타 정부다 보니까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오히려 서민 입법을 많이 했다는 얘기. 이때 생겼다는 얘기.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만약에 이게 민주정부라면 이거 못 생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생기면 이거 서울대 법대 교수가 이게 뭐냐면 세입자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우선 그 근저당이 먼저 선순위 근저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때는 처음 생겼을 때 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았거든요. 지금 300만 원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 30년 지난 지금에 보면 300만 원이. 그러니까 서울 법대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그 물권법 있을 필요 뭐 있냐. 물권법은 순서에 따라 배당을 하잖아요. 근데 맨 뒤에 들어온 채권인 임차권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아가려면 이거 민법 있을 필요 뭐 있냐 물권법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저 설악산 용화장성에 가서 추락사 시켜버렸어요. 그 국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요. 그냥 찍소리 더 이상 아무 헛소리 못하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 좋은 법인데 그 당시 건물주들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고 하는데 건물주들이 볼 때는 기분 나빴다고 이게 그 당시에는. 지금 보면 뭐 서민들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법입니다만은 어쨌든 탄생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임대차에 대한 특별법이죠. 민법 임대차가 있는데 채권 민법의 임대차는 완전히 채권인데 요 주택임대차는 채권의 물권화 경향이 있어요. 물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잖아요. 이런 게 채권의 물권화 경향이라고 합니다. 353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도 반드시 나오고 중개실무에도 반드시 나옵니다. 주거용 건물만 적용됩니다. 이때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용도입니다. 우리 중개보수할 때 주택이냐 주택 아니냐는 공부상 용도라고 했죠. 여기는 사실상 용도이니까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이잖아요.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으면 주택으로 최우선 면제 이런 거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거용 건물이고요. 주택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 주거용이라도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점포용 주택과 같이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용된다. 그래서 제가 중개업을 할 때 무보증 월세 해봤어요. 무보증 월세. 저 중국 동포들 대상으로 무보증 월세 경기도에서 무보증 월세를 해봤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예치금 40만 원, 그 다음에 한 달 월세 40만 원, 그 다음에 중개보수 10만 원 해가지고 그냥 90만 원 개업공개사 통장 입금식이고 그날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입주해요. 왜 중국 동포들 그냥 맨몸으로 왔으니까. 그럼 이런 건 계약서를 어떻게 적냐면은 단기 임대차 또는 이행각서 이런 거 적어요. 그 단기 임대차 해가지고 계약기간 3개월 적어요. 3개월. 그 즉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므로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단기 존속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보증금도 하나도 없는데 월세도 안 내고 계속 연체하면서 난 최단기 존속기간 보장받겠다 이렇게 주장하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현업에서는. 그러면 딱 3개월로 적었다면 무조건 이건 그러면 단기 임대차가 인정되냐. 그건 사회통념상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게 또 판례이긴 해요. 어쨌든 현업에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일시 예를 들면 우리 모텔에 호텔에 여관에 숙박하는 그 장기 투숙자들 있잖아요. 그 지금 이번에 종로 여관 뭐 화재난 것도 보면 장기 투숙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텔에 장기 투숙을 하더라도 그거는 모텔에 돈 내고 자는 것도 임대차 계약이에요. 대차는 사용대차, 임대차, 금전소비대차 세 개가 있어요. 민법에. 임대차라는 것은 차임을 지급하고 사용 수익하는 게 임대차죠. 모텔의 숙박 계약도 임대차 계약이라고요. 그러나 판례가 있다고 모텔에 숙박하는 것은 장기 투숙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주택 임대차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임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주거 외의 목적으로 일부가 사용돼도 그러면 판례가 있는데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다방이 있어요. 옛날에 다방 판례예요. 다방 판례. 다방 면적이 약 70%, 주택의 면적이 약 30%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슈퍼마켓 인쇄소가 있었어요. 슈퍼마켓 인쇄소. 그 다음에 주택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면적이 40%고 슈퍼 면적이 60% 이런 게 있고요. 판례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낮에는 식당을 하고 시골 밥상 이런 데 가보면 밤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판례 이거 1번 2번 전부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인정된다 안 된다? 판례는 다방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방. 주택을 쓰고 있으면서 다방 아가씨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방이 세 개 있고 주방이 딸린 이런 다방이 있을 경우 주된 용도가 다방이다. 또 다방 주인은 다른 데 집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된다. 보호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골 가면 다방 아가씨들 거기서 먹고 자고 하잖아요. 한 달마다 로테이션돼. 시골 같은 데 보면 한 달마다 계속 아가씨들 바뀐다고요. 저도 다방 안 가봤는데 저는 스타벅스 이런 데만 가봤지 다방은 안 가봤어요. 근데 시골에 가면 있더라고. 아직도 그 시골에는 사람 한 100명밖에 안 되는데 다방 아가씨들 다방이 한 10개 돼. 우리 옛날 태어난 시골에 가면 그 맨날 오는 애들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가씨를 바꿔야 계속 오지 똑같은 사람 있으면 잘 안 오거든. 그래서 잘 바꾸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거는 적용 안 된다. 주택. 그 다음에 요거는 적용된다. 판례가 비록 주택의 면적이 50%가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면적이 되고 또 이게 유일한 주거이다. 이거는 또 다 안 됐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구리에서 여자는 도망가고 없고 남자 혼자 애 키우면서 그 인쇄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뭐 인쇄하다가 또 애 우는데 가서 보고 우유 주고 이렇게 하고 눈물 많이 흘렸어요. 진짜 돈 있으면 좀 보태주고 싶던데 예, 남자들은 이렇게 부정이 있어요. 애 키우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자분들도 뭐 모정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또 모질게 그냥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는 보호된다고 결론은 이거는 이 집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다방은 주인이 다른 데 집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보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낮에는 식당 밤에는 주택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다른 데 집이 없으면 보호돼요. 이것밖에 없으면 이게 유일한 주택이면 보호된다. 근데 다른 데 집이 있으면서 늦게 맞춰서 할 때 부부끼리 한 번씩 자고 가고 이런 거는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예요. 지금 좀 전에 법조문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돼도 적용된다 했잖아요. 근데 일부인데 이게 주된 용도가 다방이면 이건 적용이 안 된다고 전부 다방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거는 판례는 판사가 다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리스타 뭐 스타벅스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다방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공부가 아니라 실제 용도를 보고 판단을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미등기 전세 가금물 무가금물 외국인도 적용이 된다. 주택 맹신탁자 또는 공유자 중 일부와 계약을 체결해도 보호받는다. 맹신탁자나 수탁자 누구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임차인은 보호됩니다. 옛날에는 최소한 최우선 면제를 받으려면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등기는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종전 판례였는데 지금은 변경됐어요. 그래서 옥탑방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보호받을 수 있다. 354페이지입니다. 주택 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는 대항력을 인정한다. 6번은 대기업은 인정 안 되고 중소기업도 인정된다. 즉 원칙적으로 법인은 인정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법인도 보호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현업에서 LH 전세임대주택을 중개해봤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먼저 그 해당자가 LH에 신청을 해가지고 서민들 뭐 자산이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해당자로 선정이 되면 이제 중개사무소에 와서 방을 구해달라고 그래요. 구해주면은 뭐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서울은 뭐 9천만 원, 지역별로 좀 다르더라고 그 주는 금액이. 만약 9천만 원이라고 하면 LH에서 9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1억짜리 전세를 얻으면 천만 원 내가 되고 그러면 그 어떻게 적냐면 계약서에는 임대인은 그냥 임대인 적으면 되고요. 임차인은 LH가 임차인이에요. 그 다음에 전차인이 이제 현 실제 들어갈 사람이에요. 근데 전차인이라고 안 적고 입주자 이렇게 적더라고요. 입주자. 뭐 입주자 입주하는 사람이니까 입주자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보면 민법으로 보면 전차인이죠. 그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럼 전차인이 보호받으려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야 전차인도 보호받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LH 같은 경우 LH 뭐 그다음에 뭐 SH 이런 거는 즉 아마 경기도시개발공사 이런 거 있거든요. 지역별로 다 그런 경우는 대항력이 인정된다고요. 보호된다. 원래 법인은 안 되는데 그다음에 중소기업도 돼요. 대기업은 안 돼요. 그럼 뭐 대기업 중소기업이 어떤 게 해당되냐 그런 것까지는 시험에 안 나오고 일단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렇게 말을 주겠죠. 만약에 그럼 국민은행이 대기업이라고 본다면 대기업인지 중소기업인지 판단하는 것까지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은행 지점장 자연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자금을 법인이 지급했다면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보호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대항력 인정 안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법인을 중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제가 회사에서 사택 얻어준 걸 있어봤는데 어떻게 하냐 보니까 그걸 하더라고. 전 주택임대차 신용보증보험 가입하라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 몇십만 원 내고 가입해서 꽤 비싸더라고요. 한 1%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럼 전세가 5천만 원이면 50만 원 정도 뭐 지금 그 보험료 요율까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럼 보험을 가입하면 된다고. 법인인 경우는 보호를 못 받으니까 원칙은 보호 못 받는데 법인도 LH나 SH 이런 법인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보호가 된다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는 법인 다 보호되죠. 그 오늘 해드린 표에 보면 맨 위에 적용 범위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 그 다음에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적용이 안 된다 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는 설이네요. 그 다음 주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가는데 요 프린터 꼭 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늘 내드린 프린터 이게 주택 임대차와 상가 임대차 그 한 가지만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보면은 그 상가 임대차 바뀐 게 부산이 과밀 억제권역과 마찬가지로 5억 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근데 소액보증금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안 바뀌었어요. 옛날하고 그대로예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는 것은 부산은 광역시에 해당된다고요.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바뀌었고요. 마찬가지 세종시, 파주시, 화성시도 그 상가금융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액은 3억 9천이지만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기타 지역에 해당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 다르게 적어놨잖아요. 뒤에 그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 해가지고. 일단 다음 주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